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비리의 주범 김만배 씨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배경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김만배 씨가 어제 오전 2시, 새벽이네요. 2시까지 뭐로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시 장항구 모 대학 인근에서 자기 차 안에서 자해소동을 지금 벌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해소동을 제가 벌인. 보기에는 소독만 벌린 거지, 죽을 의사는 전혀 없는 거 그래도.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찌른 거는 뭐 저녁 9시쯤 넘어서래요. 한참 있다가 경찰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뭐이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죽을 생각이 있었으면은 안에 연탄가스도 피우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었잖아요. 뭐 간단히 또뭐 약을 먹을 수도 약을 먹을 있고. 수도 있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쇼한 거 아닌가?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대장동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지킬 것도 제일 많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지킬 것도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야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지? 누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글쎄요. 누가 좋아할까요? 여태까지 그 이재명이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있는 거 끝나 아니에요? 나오고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그는 이재명은 아마 그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를 수도 있죠. 지난번에 유한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 개발 1처장, 그러네요. 그또 이병철 씨도 자살했잖아. 이병철 씨도 죽었고, 또저 배소연 또 배소연 그 같이 살던 남편, 내연인지 내연남 뭐뭘 정한 내연남 그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줄줄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이런 선택을 할 의사만 보였다는 것도 뭔가 모종의 뒤에서 활발히 움직였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좀 사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뭐 새벽 2시에 찔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고를 9시 50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한 20시간의 인터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을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지 뭐 자해소동이든 뭐든 아니면 또 전에 네 사람도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압박을 받아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만배가 만약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민주당에 계신 분이고, 제일 깜짝 놀랄 사람이 아마 수사팀 아니겠어요? 검찰은 그냥 검찰은 그냥 청천벽력이. 좀이 수사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게이트가 그냥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뭐 가혹 수사냐, 뭐 가혹 수사할 것도 없죠. 김만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온갖 지금 음모를 하고 뭐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막 하는데, 김만배까지 잘못되면은 그 야당의 공세의 빌미가 되고 이 수사가 또 옛날에 노무현 완전 대통령 표류해 버리죠. 수사처럼 표류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아마 정치적인 제스처를 그렇게 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자 죽을 생각 있었으면 요새 간단하잖아요. 차 몰고 그냥 한강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간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어쨌든 뭐 김만배는 428억의 실소유주. 그분도 밝힐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동안 김만배를 통해서 선거 자금으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욱이나 유동규는 얘기했지만 김만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만배. 김만배가 사라져버리면 아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만배가 지금 위기 의식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나만 입 닫으면 된다 했는데, 지금 남욱, 유동규 입 벌리기 시작했죠. 김만배의 가장 큰 측근, 지금 체포영장이 됐잖아요. 체포돼 버렸죠. 왜, 목포 그 주목 출신 있잖아요. 최우양. 최우양. 그 헬멧 쓰고
김만배 출소할 때 나타난 친구 있잖아요. 헬멧남, 헬멧남. 헬멧맨이라고도. 예, 뭐, 빨간색 헬멧인가요? 쓰고, 예. 저 조사받을 때는 도시락 들고 검찰 조사실에 또 갔대요. 아니, 만배 먹인다고. 매일 출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정에. 그래갖고 방청을 하는데, 그 방청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자세히 예. 들어가지고 또 나와서 전략을 짜고 그런 거 전략하고, 뭐,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랑 짜고, 예. 또, 그게 또, 이재명한테 또 전달이 되겠죠? 당연히 다 전달되고. 그런 전략 또 했는데. 쌍방울 대표와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쌍방울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우향이 지금 체포가 돼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느꼈고, 또 금고직이 이돈 많이 가진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금고직입니다. 예. 금고직이들이 시시콜콜한 걸다 알고 그렇죠, 있어요. 다 알죠. 다른 사람들은 부를 내야 부를 게 없어요. 뭐돈 오간 거 모르니까. 근데 이한성이라는 사람은 돈 오간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천화 동인 1호, 거기 대표 관리인 아닙니까? 그분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화천대유도 또 공동대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렇죠. 통장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자금을 뭐 지금 200억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만배의 측근에 대해서 자금줄을 쪼이니까, 검찰이. 김만배가 만배를 먹긴 했는데, 이 불안감, 위기의식, 이 초조, 이게 또 만배로 또 10만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아마 살아도 산게 아닐 거예요. 그런 좀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큰거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최우향 씨라고 이분은 천화동인 1호에 뭐 2사인가 화천대 위사로 되어 있는데 이 김만배가 구속되면서 자기 비자금 관리하는 것 그런 중요한 서류들은 최우향한테 맡겼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탈탈 털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한테 넘어가서 검찰이 그거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로서는 아주 죽을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최우양이가 김만배가 그 조사받을 때그 서류를 다 빼돌렸잖아요. 화천대유. 그거를 최우양이가 들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서 그거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김만배는 막말로, 아, 못했다. 세대된 거죠. 쇠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우양이가 또 조폭 출신이라 또 아주 기상천외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대요. 또 보통 성균관 관장도 있고,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아주 이력이 화려해요. 그렇죠. 원래 조폭 출신이라 목포 새마을파 출신이래요. 예. 근데 이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진출을 한 거죠. 예. 목포 바닥은 너무 좁다. 예. 유달산 밑에서 이거 몇명안 되니 너무 친척들도 많이 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연합 새마을파를 결성했대요. 거기서 부두목. 예. 부두목 하다가, 근데 어떻게 김성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3년 6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젊어서 일찍. 조폭들 단속할 때 재폐고 막. 그렇죠. 근데 감옥에서 또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또 아, 했는가 그래. 봐요. 거기서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조폭들도 좀 많이 사귀고, 틈틈이 또 영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머리는 좀 있는 그렇죠. 모양이네. 굉장히 고급 영어는 아니고, 그냥 생활영어? 생활 영어 정도는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김성태도 감옥에 덜락날락 한 사람 아니에요. 조폭 출신. 그러니까 또, 감옥에 있는 또 전과자들끼리 서로 또 추천을 또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누가 김성태한테 그 아주 조폭인데 아주 괜찮은 애가 있다. 목포 영어도 출신인데 하고, 영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조폭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고 입도 무겁고 거기다 대가리도 좀 돌아간다. 네가 좀 써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에 쌍방울에 이제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회장까지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인재 영입 케이스로 그렇죠. 들어왔다는 거니까 영어 좀 못하게. 영어, 뭐, 거기서는 뭐, 간단한 생활 영어만 해도 글로벌 인재 소리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먹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였는데다가 또 영어도 조금 하고 하니까 김성태가 보기에는 쌍방울이 해외 가서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하고 같이 하자. 뭐 이랬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 최우양이라는 사람이 윗사람 눈에 드는 데는 뭐가 있는 아,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만배 조사받는데 도시락 들고 가고 법정 가고 오토바이 타고 또 헬멧 쓰고 또 예, 보도도 나오는데 그렇게 충성을 보이는데, 그렇죠. 정말, 그거 쉽지 않죠. 아 옛날에 왜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천인 출신 중에 그렇죠. 하다가 예. 윗사람 눈에 들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윗사람 신발 있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가슴에 품고 있었다잖아요. 예. 예,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나오자마자 신발을 대줬다잖아요. 그런 정도의 충성? 그러니까 이 조폭 출신임에도 이 승승가도를 달렸는데 이번에 체포가 됐으니까 이 최우양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 돈도 또 위험하니까 또 조폭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예, 그렇죠. 조폭들 의리가 그게 의리입니까? 아니, 그런데 예. 다 좋은데 성균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들의 무슨 그런 모임인데 어떻게 부관장까지 그러니까 했습니까? 대장동 갖고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가 한 100부작은 나올 것 무슨 같아요. 주역 예. 공부까지 했다는 예. 말입니까? 김만배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하 드라마가 나올 사람이 몇 없거든요. 이순신 장군 정도? 예? 이순신 장군하고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현대 정주영 회장 정도 있는데 이 대장동도 대하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최우양이 여기야말로. 조폭 출신인데 성균관 하면은 우리나라 유학자들 모인 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수업만 한게 아니라 그 부관장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학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그거 해야 되는데 이 주먹 출신이 그걸 그러니까 가서 돈 돈으로 아무래도 찌르고 또 주먹으로 이렇게 조직을 동원해 갖고 부관장 시켜 그랬나? 뭐 일단 돈으로 질르고 그다음에 가서는 다 형님으로 모신 거 아니겠어요? 예. 에, 관장 형님 다 형님이죠 뭐.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 최우양이가 거기서 성균관 하면서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얻는다고 또뭐 상강 오른 정도는 알았지 않겠어요? 아, 그렇겠죠. 또 김만배가 또 성균관 대학 거기도 뭐 동양 철학인가 뭐 이런 거 거기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주역 예, 공부했던. 거기가 뭐 주역 같이 공부하고 뭐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이게 다거 주역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코미디 같은 코미디가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고 이큰 사기를 친게 이게 지금 전모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최우양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어떻게 된 파인지 완전 조폭들이 예. 다 회장이에요. 지금 김성태 쌍방울 그룹 그게 지금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또 그렇죠. KH그룹 그렇죠. 그 유명한 서울 하얏트 그랜드 호텔도 이 쌍방울의 그 운영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인 KH그룹 배상윤에 그게 넘어간 거고, 저 강원도 알펜시아도 그것도 이 배상윤이가 먹었는데 그 사람도 이 주목 출신 아닙니까? 그거는 영광이고 이 김성태는 전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상윤이 KH그룹은 이낙연 테마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예. 테마주 영광이라고. 그런데 이 최고향이도 또 주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참 주목들이 조폭 뭐 이게 열전인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조폭 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예. 옛날에 왜 이재명 그 시장실인가요? 예. 조폭이 이재명 책상에 발 올려놓고 있고 예. 그 이재명이가 그 내시처럼 옆에 서 있었잖아요. 뭐 또, 알랑거리면서. 또뭐 무슨 예. 박철민인가 무슨 예. 김철민인가도 또 그것도 무슨 조폭이. 매덕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또 한참 그러니까 난리였죠. 조폭이 뇌물하고 주먹을 배경으로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이 우리 시스템에 접목해가지고 그 틈을 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조폭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자기가 말만 하면 알아서 착착 기는데요. 예? 뭐 조카도 무슨 그 말이 데이트 폭력이지 뭐 살인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그렇죠. 그 조폭들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최우양이는 우선 김만배가 2020년 2월에 20억, 6월에 30억, 그리고 2021년 10월에 또 30억, 80억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게 쌍방울을 예. 거쳐서 일부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간것 그럴 아닌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런 의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473억을 대여금 형식으로 또 빌려갔어요. 그렇죠. 이 돈도 지금 행방이 묘해네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원래 수사가 용산경찰서로
이 FIU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료분석원인가? 금융분석원에서 그렇게 통보해갖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깔아뭉갠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 거기다가 그 이한성의를 통해서 또 20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검찰에서 계속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예. 그 돈이 뭐 마늘밭에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이재명 쪽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쪽으로 흘러가 들어갔을 개연성이 지금 상당히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파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또 김만배한테 또 이재명 측근들, 김용 뭐그 있잖아요. 그 정진석,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 김만배한테 천화동인 1호수의 428억 우리한테 준다는 지급 약정서를 써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만배는 그렇게 하면 검찰 수사에 우리 다 걸린다 해서 버텼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도 428억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지급 약정서를 내달라고 할 정도면은 그 이면에 또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 뭐그 상당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는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그렇죠. 아니겠느냐. 그래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2021년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자금의 출구, 사용처 입구는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 흘러갔다는 게. 그 사용처를 지금 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 이 김만배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불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죽을 지경일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좀 꼬부쳐둔 거네거될줄 알아? 너 감옥에 평생 썼고 돈은 다 환수당하고 너는 한 푼도 안 남을 거야.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몰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김만배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살 소동도 이재명에 대한 저는 시위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인마 안 죽어 인마. 그 대신에 너나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저는 제스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이재명 참 특이한 게 이렇게 많은 목돈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법인카드 빼돌려서 초밥까지 사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왜그 10원짜리 동전 주스로 다니는 거나 똑같죠. 거기다가 또그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방위산업체 주식을 2억 3천 원어치 또 사고 그걸 갖고 또 국회의원 돼가지고 저 국방위원회 또 상임위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벌이라 해서 정말로 10원짜리 하나도 또 규역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렇죠. 최근에 뭐 1,000원짜리 비즈니스인가 경영인가 그 다이소 다이소. 그분도 있고, 우리 골프장에서 많이 듣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그렇죠. 골프티 그거 하나 줬으면 그렇게 그렇죠.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정주영 옛날에 회장도 보면 구두 뒤축이 없잖아요. 하도 오래 신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사람도 있을 때는 또 팍팍 쓰는데 또 금검 절약하는 건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재명은 하여튼 돈에 대한 저런 참, 좀 특이한 좀 집착 같은 거, 이런 게 그런 좀게 있는 것 보여지죠.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검찰이 비자금에 대한 추적을 계속 하면서 김만배가 가져갔던 그 돈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만배의 은닉 재산을 지금 탈탈탈 털어갖고 그렇죠. 너입안 불면은 완전히 빈털들이 되는 거야. 알거지. 지금 법원에서 4,446억의 추징 보전을 허락했는데 지금 800억 찾아냈고 또 100억을 또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김만배가 숨겨놓은 재산, 그걸 지금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이러다가는 내가 뭐 꽁도 놓치고 뭐 매도 그렇죠. 놓치겠다. 이러면 이제 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압박작전을 펴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는 제일 중요한 게이 사람은 의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돈입니다. 자기 돈이죠.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하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가 내 돈을 김만배 돈을 지키는데 이재명이가 돈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다 부를 거예요. 털어버릴 거죠. 털어버리죠. 과감하게 손절매할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냥 돈만 있는 사람입니다. 예. 검찰이나 이렇게 조사받을 때 걸어다니는 폼 봐요. 뒷짐 딱 찍고 옛날 구학 기자들 폼 똑같아요. 예? 어디 공갈치로 다니는 옛날 구학 기자들 있잖아요. 졸부들도 그렇습니다. 졸부들 보면은 사우나나 어디 가서 뚝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나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매일 돈 계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한테는 여태까지 김만배가 가장 큰 후원자이자 든든한 백이었는데 언제든지 김만배가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재명은 김만배 자살 기도 소식을 듣고 땅을 쳤을 겁니다. 예.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런데 크로아티아 축구팬 기분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총괄 지휘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아주 엘리트 검사들 막 갖다 전부 집합시켜 놨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지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이 사람들 체포하면서 이한성이나 최우영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업자 A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용인의 타운하우스를 또뭐 몇십억짜리 지었잖아요. 80억인가. 거기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사업하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받아내고 그걸 다시 싹 돌려주는. 그러니까 돈 썼다고 그렇게 한 거라. 그래서 그렇죠. 지금 체포가 된 거고. 그 태평양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변호사 사무실 왜 압수수색? 변호사비로 김만배가 200억인가 100억인가 주었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렇게 빼돌려서 그게 이제 은닉재산으로. 페이백 한 거죠, 또. 은닉재산으로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빼돌렸구나. 그러니까 그냥 뒤질 수 있는 것은 샅샅이 뒤니까 그렇죠. 김만배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알거지 되고 형량만 높아지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만배가 빼돌릴 거는 최대한 빼돌린 거죠. 아담한테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빼돌렸으니까. 인테리어라는 게 얼마나 원래 과대 계산이 쉬운 거잖아요. 예, 그거 그러니까. 얼마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골프장 돈 빼돌리는 건뭔줄 아세요? 나무 심는 겁니다. 전국 골프장 가봐요. 나무 심는 공사 한다고 아, 난리예요. 재벌들 다 미술관 운영하고 그림 사는 게 뭡니까? 그 그림 갑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재건축하는데도 나무 많이 갖다 놓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남는답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는 거예요. 예? 아, 100만 원 부를 걸 10억으로 해도 되고, 이거 100년 된 소나무라고 해서 10억, 100억으로 해도, 그거 누구도 그럼요. 모르는 거니까, 그게 정해진 값이 없지 값이 없는 않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도 아마 자기 잔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여기저기 다 빼돌려 놨겠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김만배 머리 꼭대기에 있죠. 국세청,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다 누구 공이냐? YS 때 금융실명제 덕입니다. 아, 그렇죠. 금융실명제에서 우리나라는 다 어떻게 보면 유리알처럼 빨가벗겨진 상태로 사는 건데, 김만배가 숨기는 때는 딱 하나, 마늘밭밖에 없습니다. 마늘밭.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가 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한마디도 않겠다. 뭐돈 줬다는 증거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 나 노름해 해갖고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그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김만배가 지금 이 어쨌든 자해 소동, 검찰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준거 아닙니까? 나를 너무 압박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당신들 또 수사 망쳐. 이런 것도 있고, 이재명한테도 또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나좀 그렇죠. 살려줘. 당신만 살라고 하지 그렇죠. 말고. 뭐 그런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김만배도 이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이제는 입을 열 바로 항복 직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만배의 자살, 신용, 시도는, 전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모두 털렸다. 측근까지 털리고, 이제 희망이 없다. 두 번째는, 쇼죠. 검찰에 대해서도, 나 건들지 마. 너무 건들지 마. 나 죽어버리면, 니네 수사도 꽝이잖아. 세 번째는, 이재명한테 보내는 신호죠. 나 이렇게 고초당하면서, 이재명, 너를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데,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도 할 것을 해봐. 나 도와줘야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재명에 대한 저는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아마 김만배가 얘기했다는 것은 2014년인가 뭐 4억 줬다는 거. 그건 뭐 유동규나 남욱이나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만 불구하고 네. 428억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비자금 만들어갖고 어디다 네. 사용했는지, 어떻게 정치 자금으로 그것이 갔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김만배가 항복 선언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예.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정진상하고 김용도 입을 안 열고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는 가진 게 없어요. 그 이재명 사람들은 울타리에서 이재명 가면은 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2인 삼각이고 복심이고 이재명 어떻게 보면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끝까지 갈 거고 지금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카드가 김만배 입이죠. 여기서 입 벌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네. 그래서 김만배가 다목적 카드로 자해소동이라는 거, 예. 일종의 협박 공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해 시위죠. 예.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저 의주까지 너무 빛의 속도로 예,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놀랄 정도로 빨리 도망갔거든요. 미안하니까 돌아와서 한게 뭐예요? 맨날 선의 소동을 했어요. 선의. 나왕 그만둘 거야. 왕 그만둘 거야. 그때마다 광해군이 그 석고대죄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땅에다 머리 찍으면서 빌었거든요. 그게 아마 한 20여 번될 거예요. 광해군이 세자 때 골병이 들은 거예요. 골병이. 그거 안 했다가는 그걸로 아웃 아닙니까? 아웃이니까 영모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광해군이 골병이 들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김만배의 이런 쇼도 그런 소동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